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에 이 가을이 깊어가는 풍경을 여러분들과 잠시 구경하겠습니다. 예, 시골 마을로 왔는데 큰 바위가 있고 예, 이제 가을도 완전히 이렇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추수를 끝내고 예, 이 논의 풍경인데 밑에는 벼를 다 뱉고 위쪽에는 보니까 아직 추수를 덜한 모습입니다. 누렇게 황금 들녘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도 보이고 요 며칠 새 이 87세 된 뭐 어르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87세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연세가 있으니까 87세 예, 할머니신데요. 어르신인데, 이 며칠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남자친구 한 명 좀 소개해달라고, 예, 사람을 못 살게 구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예, 87세에 과연 남자친구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사랑에 대한 감정,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런 연정의 마음은 나이와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예 그대로 남아 있는 예 그런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황금 들녘을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지나면은 계절로 치면은 깊어가는 가을과 이 비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황금 들녘을 보고 있는데요. 봄과 여름에 새파랗게 싱그러움을 자랑하는 예, 그런 모습과 이 비교해서 결코 덜 아름답다. 예, 결코 덜 우아하다. 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고 벼가 익듯이 이 사람도 익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 빛이 나고 더 우아하게 익어가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어르신도 87세 연세지만 여전히 아주 건강하십니다. 눈도 건강하시고 귀도 건강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아직도 운전을 해서 예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는데요. 남자친구가 그립다고 그럽니다. 왜이 연세에 남자친구가 필요한지 예 이것도 좀 알아보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자신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어떤 비결이 있는지 예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저도 여기 오래간만에 왔지만 가끔 한 번씩 찾아와서 뵈면은 이 꿀을 계피 같은데 이 타서 따뜻한 꿀을 이렇게 자주 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꿀뿐만 아니라 우유라든지 커피라든지 예, 주로 따뜻한 음료를 많이 드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게 비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하루 세끼 밥을 예, 꼬박꼬박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끼에 밥을 두 공기씩 자신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것도 건강 비결인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낙천적인 성격도 저는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건강의 비결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예,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소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뭐? 아니, 일 시키려고 뭐 애인을 구하면은 그게 말이 되나, 그게? 아니,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 일요일 뭐, 쟁족시키나 돼. 집에 내집에서 뭐, 할게 아니 있나? 근데 저기, 동생 같은 사람 많이 아니, 나오던데.
어르신, 응?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85. 85이에요? 예? 어. 그 85에 무슨 애인이 필요하노? 애인은 없고, 마, 좀, 그럼 동생 하나 정해주라. 말이 동생이지. 뭘, 마, 저기 동생이 동생이. 아니, 그때, 마, 도와줄게. 만약에, 남자 있어야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고. 아, 여자 할 일이 있고, 남자 할 일이 있다고? 아, 요거 세 놓으려고? 응. 어? 여기 나갔다, 이 사람다. 아니, 워낙 해서 이런 일 못 갔다. 여기 몇 평인데요? 내가 평 줬잖아. 아, 여기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다 있네. TV도 있고. 다 있고, 저, 우리는 다 있다. 침대도 있고. 배송에는. 어. 이거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 다 있지. 다 있었으면 되는 거 아, 화장실도 있네. 그럼 이거 얼마에 놓으려고? 맨날 225만원 들어올 거 아니었나? 225만원? 응. 이거 전망도 좋아요? 전망보는 정말 좋다고. 어. 청소를 왜 안 하나? 아, 혼자서. 혼자 하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방을 뭐 그냥 하나 준다고? 그냥 할 수 있네. 이것도 주고 하면 없고 뭐 그냥. 아, 일 도와주면은 방을 하나 준다고? 주지. 주구에 하나 주지. 우리 집에. 2층에. 2층에? 응. 그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디 가려고? 아니, 내 이만큼 따르고 그 위에 방이 안 있나? 뭐 동생은 지 하면 뭐 꼭 뭐 그런 관계로 그 하나. 아, 애인 관계가 아니고? 응. 그 말벗이를 하고 뭐 이런. 응. 말, 나이 뭐. 좀 적은 사람. 한 나이, 70이나. 이제. 70? 아, 어르신 욕심도 많네. 어. 88인데 70대 남자친구를 구한다고. 7, 8, 9, 10. 지금 어르신 87이라? 응. 그 87인데 70대 남자친구를 구한다고. 아, 동생도 참 안 되나? 친구가 일곱, 엄마. 참. 저 밥은 내가 해줄 테니까. 훨씬 그, 하고 그래. 말벗이는 하고? 어, 친구. 아, 친구나, 뭐, 동생처럼. 동생. 어, 어. 아, 그러면 뭐 저기 지낼 것도 이렇게 마련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 운전도 요방은 저기 새를 놓는다면서. 이거 말고 위에. 아, 요거는 새를 놓고 위에 또 이제 지낼 만한 데가 있네. 있지. 밥은 그래서 뭐 내무도 내가 밥은 해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어르신 뭐 연세가 87인데 뭐 저기 어 밥을 어떻게 해 주노 지금? 어, 밥을 얻어 자시도 뭐 할긴데. 아이가 잘한다. 잘해요. 아직 밥 한 그릇 더 얹어주면 되지. 아, 아직 건강은 괜찮아요? 건강은 아픈데 한다고 약 먹는 거 없다. 이제 앞으로 몇 살도 사실 것 같아요? 120살. 120살? 그 자신이 있네? 자신 있다. 아, 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 운동은 안 하도 막 먹는 걸로 조정한다. 먹는 거, 어떻게 먹는 걸 어떻게 자시는데? 나, 너무 안 먹는 거 많이 먹는데. 뭐 자시는데요? 아, 그래.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 매일 한 그릇 타먹고. 아, 꿀. 어. 꿀을 뭐 어떻게 그냥 꿀을 자신다고? 아니 물에 타갖고. 물에 타가지고. 한 컵서. 아, 그리고 또 다른 우유 한 컵. 또 커피 한 잔. 뭐 밥은 안 자시고? 밥을 먹지. 또 커피도 자시고? 어, 커피는 이제 반잔 정도. 그 밥은 한, 밥은 하루에 몇 끼 자시요? 세 끼. 아, 세 끼 다 드시네. 그렇지. 한 번 먹을 때 두 공기 먹는다. 한번 먹을 때 두 공기 자신다고? 어, 나는 한, 저 식당에 밥 모질해서 단공 들어가고 간다, 이거. 에이, 그, 삐쩍 말라가지고, 뭐, 그래, 안 자실 것 같는데? 어, 나 밥은 많이 먹는다, 그거 밥 많이 먹는다. 아, 밥을 많이 자시네. 그게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정신도 말짱하고. 아, 그, 아직도 저기, 남자친구가 그래. 어, 필요하기는 필요한갑다. 아니, 남하고 일을 사귀는 거는 봐이고, 내가. 아, 그래, 남자, 남자 여자 관계는 아니더라도, 아, 아니더라도. 동생처럼 말벗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관계를 구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나는 그런 걸 생각했지. 아, 그, 그런 건 아니고, 응. 그, 남자 여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응. 그냥 순수하게. 그래. 그, 일도 좀 도와주고, 그래. 말벗이나 하고.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지. 나, 어. 나는, 이제거든, 니 혼자서. 이래가 사익하네. 아. 아이고, 나는 막, 참, 뭐 안 해본 것도. 아, 그, 남자가 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겠네. 그래서 70세 정도 남자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운전도 좀 할, 내가 지금 대학 가려고 하거든. 예?
대학 간지거든. 대학을 간다고? 어. 무슨 대학을? 일반 대학이지 뭐. 아니 편입을 한다고? 어, 대학 갈라고. 대학 가서 뭐 공부하시려고? 일본어 좀 하는데. 그 일본어 전공? 창원 대학을 갈라 하니까네. 어. 운전하려고 하는데. 아 운전도 좀 해주고. 근데 아니 대학을 가가지고 뭐 지금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나 자기가 좀 배워야 될까 아이가? 그 배우는데 뭐 공부하시려고? 나 이럴까로 갈라고 했는데. 이럴까? 어. 지금 그래 저기 자 그래 장군님 갈라고 하면 운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일찍 내일 안 간다 그 대학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아니 근데 하면. 지금 87인데 아이고 87에 대학 가는 사람이 있을까? 대학 총장보다도 나이가 많을 것 같는데. 총장 많으거든 너. 그래 가가지고 공부할 자신이 있어요? 있지. 아 지금도 그러면 글씨 같은 거 이 보면 다 보여요? 보이지. 안개 안 껴도? 야 대단하시네. 그럼 대학 졸업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데요? 계획은 뭐 일본 나오면 아 일본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아 그래 지내시고 그래 이제 일본어가 좀 필요하다. 필요하고 뭐 어. 공부를 좀 해시고 싶어. 그 저기 나, 대학교 가면은 아 대학 가면은 남자친구가 없겠네. 나이가 안 맞았어. 공부하러 가는 거지 그죠? 그렇지. 이거 언제 하나 예. 있어먹고 얘가 운전 좀 해줄 뭐 장족이라서 버스 타고 댕길라 가야 늦기 하여간 딱 하는 길이라 가가 그래서 내가 운전하기도 뭐 타고 혹시 한, 일주일 한두 번 좀 해주고 뭐 자기 내가 그러니까 밥도 해주고 한다는 거는 그래 저기 선생님 제가 좀 적당한 분 있으면은 한번 소개 드릴게요. 그 좋은 값도 시집 한번 들어갈 생각하니까 좋아요 기분이. 지라 시집 말 그래 선생님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분 한번 소개 드릴게요.